계속해서 1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 중인 주식회사 종로의 주식의 기말 현재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이고 공정 가치는 1,600만 원이다. 기말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기말이 12월 31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월 31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 현재 장부 금액과 시가의 차익이 발생되면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장부 금액과 시가, 즉 공정 가치의 차익이 얼마인지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필요로 합니다. 장부 금액은 1,500만 원이고 공정 가치는 1,600만 원이므로 100만 원 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장부 금액도 이제 1,600만 원으로 바뀌어야 되므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 결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은 1월 12일에다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날짜를 1월 10일로 바꾸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코의 주식 매입 시 주당 3만 원에 구입, 800주를 주당 3만 6천 원에 처분하고 매입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대금은 모두 현금으로 받았다. 옆에 이기적인 팁에 중요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시 수수료는요, 첫 번째, 장부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했을 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고, 둘째,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했을 때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3만 원에 구입한 것을 3만 2천 원에 처분하고 있으므로 장부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 수수료 1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은 돈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 수수료 10만 원을 제하니까요. 800주 곱하기 3만 2천 원 빼기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은 800주 곱하기 3만 원. 38에 24에서 2,400만 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되겠고, 원래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은 3만 원짜리를 3만 2천 원에 팔았으므로 한 주당 2천 원의 이익이 발생되고, 따라서 2천 원 곱하기 800주 해갖고 160만 원의 처분이익이 발생되나 수수료를 차감하라고 그랬으므로 수수료를 차감해서 150만 원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좀 많이 틀리고 있는 문제이므로 중요 표시하셔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의 수수료하고 처분 시의 수수료 회계 처리가 다르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월 13일 단기 매매 증권인 주식회사 우리매 주식 100주를 주당 2만 원에 매각 처분하고 대금은 자기 합수표로 받았다. 자기화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매 주식은 10일 전에 주당 18,000원에 200주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 시에 수수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주식 처분 시 분개를 하시오. 취득 시 수수료는 처분 시 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 시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처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처분 시 분개만 하라고 그랬으므로 처분 시에 수수료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절반만 팔았으므로 200만 원 받게 되겠고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180 자산의 감소입니다. 18,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았으니까 20만 원의 처분 이익이 발생돼야 되죠. 그래서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민영상사의 제품 7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거래처 코드 200번의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한 후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란에서 등록하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지금 거래처 등록하라고 나와 있죠? 일반 전표 거래를 입력하면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전표를 입력하면서 등록하면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일반 전표를 입력하면서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제품을 700만 원에 팔고 외상으로 매출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계정 과목 이름은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생긴 거죠. 시험 시의 유의점에서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제시에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일반 전표 입력에서 거래처를 등록하기도 할 경우 거래처란에서 플러스키를 누릅니다. 오른쪽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키가 있고요. 동그라미 5개가 나옵니다. 제2단계는 등록하고자 하는 거래처 이름을 끝까지 입력합니다. 민영상사라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래처일 경우 거래처 등록창이 뜨게 됩니다. 자, 200번을 등록하라고 그랬으므로 200번 쓰시고 수정을 누릅니다. 하단으로 커서가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명 지시에 있는 거, 업태, 종목, 유형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주소는 없고요. 유형은 동시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유형을 선택하는 건 없습니다. 거래처 등록란에. 하지만 자동으로 동시로 등록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없으나 자동으로 동시로 등록됩니다. 다 거래자료를 입력해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만 원이고요. 대변에 제품 700에 팔았다 그러면 전체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고, 제품 매출입니다. 매출은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 차변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에만 거래처를 입력하는 것이고 제품 매출에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므로 두 번째 제품 매출 입력하시고 거래처란에 커서 가면 우측 방향키, 즉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 위쪽에 거래처 사용하지 않고 이제 거래처란을 비워놓은 상태로 이동이 됩니다.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채권 채무가 아닌 계정에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이제 또 어떻게 하면 외워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신 경우가 많은데, 학습할 때그 채권 채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실기 전표 입력해 가면서 그 채권 채무의 거래처를 넣으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다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 중에 그 채권 채무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이게 채권인지 채무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거래처를 넣으십시오. 거래처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를 넣어도 틀리게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채권 채무만 채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를 넣으실 때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입력이 되는 상태로 넣으셔야 되고요. 거래처 코드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한글로만 거래처 이름을 쓰시거나 한글로만 거래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오답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거래처 등록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입력한 민영상사가 보시면 유형 부분만 봐주세요. 동시로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전표에서 유형이 동시로 되어 있을 경우, 일반 전표 입력에서 유형이 동시로 되어 있을 경우, 거래처 등록을 하시면서 유형 선택이 없어도 동시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실기업의 예상매출금 500만 원중 1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밑줄 긋습니다. 나머지 잔액은 약소금으로 받았다. 동전 발행 당좌수표는요,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말합니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에 약소금은 외상매출금에 대한 약소금이므로 외상매출금이 상품 제품을 팔고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약소금도 받으러움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 채권 계정은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두 개가 있습니다.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동전 발행 당좌수표 현금입니다. 다른 회사를 동점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회사는 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음 받은 거는 받으러움이 되고요. 거래처 입력 대상이니까 거래처 성실이라고 치고 엔터 쳐서 성실 기업을 선택합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 되겠고요. 외상매출금 거래처도 성실 기업이죠. 일반전표 입력에서 위에 있는 거래처를 복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기업을 그대로 복사하시면 되는데 그냥 엔터 치시면 이거 오답 처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래처 코드 번호가 엔터 치면 복사가 안 돼요. 일반전표 입력은 위에 있는 것을 엔터를 치면 복사가 되는데 이 거래처 코드는 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 번호까지 입력을 해야지 거래처 원장에 가서 해당되는 거래처 원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시에는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코드번호까지 넣으면서 복사하시려면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플러스 키를 누릅니다. 우측 키패드에 보면 플러스 있어요. 플러스 누르면 동그라미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저교로 커서가 이동함과 동시에 거래처 코드번호하고 거래처가 복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생각이 안 나실 것 같다 그러면 거래처 코드 자리에서 성실이라고 치고 성실기업 넣으시면 되겠고요. 또는 위에 있는 그 거래처 코드 번호 115번 이렇게 쳐가지고 입력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래처 코드 번호하고 거래처 명만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500만 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가끔씩은 그 잔액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실기업의 외상매출금 잔액 중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외상매출금 잔액을 조회해서 찾아서 푸셔야 되는데요. 자, 그럴 경우 장부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금액이 제시 안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춰서 장부를 조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즉 15번 같은 경우가 만약에 금액이 제시가 안 된다면 그 내용은 이제 거래처 원장에서 찾아서 입력하게 되는 건데요.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첫 번째, 해당되는 일반전표 메뉴를 좀 내려놓고 장부 관리의 거래처 원장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모듈 전체 메뉴라고 있습니다. 우측에 툴바에 보면 모듈 전체 메뉴라는 조그마한 화살표가 있는데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장부 관리 거래처 원장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해당되는 메뉴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들어가면 편한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본인이 편한 걸로 쓰면 되거든요. 또한 가지 방법은 교재 1원 하나 더하기에 나온 그 내용인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1초에서 2초간 눌렀다가 뗍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치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검색창에서 가고자 싶은 그 장부 이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또는 가고자 싶은 그 메뉴 이름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거래처 원장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해당되는 장부가 열립니다. 장부 조회는 우리가 실무 시험의 마지막 부분에서 학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 들으시면 장부 조회 이제 들을 수 있게 되고요. 장부 조회를 빨리 듣고 싶다 그러면 미리 들으셔도 장부 조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부 조회를 먼저 수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16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상명기업에 대한 받으러움 1,000만 원을 거래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2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 당좌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어음은 만기가 되면 추심을 의뢰해야 되고요. 거기에 추심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넣어보면 차변의 수수료 비용 2만 원, 차변의 당좌예금 998만 원이 되겠죠? 대변의 받으러움이 되겠고요. 거래처를 넣어야 되니까 상명이라고 쳐서 상명기업을 입력합니다. 자,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남아상사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유담상사의 약속금을 B회사에 지급하였고 1,000만 원입니다. 약속금에다 밑줄 긋습니다. 유담상사로부터 제품을 팔고 받았을 때 약속금은 받으러움이라고 회계처리했겠죠. 그래서 받으러움입니다. 그 받으러움을 그대로 B회사에서 지급했다고 그랬으므로 차변에 있는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옮겨서 자산을 감소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다는 어음 발행회사를 입력해야 되므로 주식회사 유담상사를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나오는 마지막 부분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 채무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되고요. 받으러움은 채권이므로 또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근데 두개 거래처가 다르기 때문에 입력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외상매입금은 부채의 감소를 의미하죠? 지금 외상매입금을 갚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받으러움인데요. 받으러움의 거래처에 유담이라고 입력하셔서 유담상사를 넣어주시고,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수령합니다. 마지막에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에서 곧바로 아래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그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굳이 엔터 치고 끝까지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줄만 바뀌면 저장은 자동으로 됩니다.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 18일 주식회사 인성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러움 1,0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 거래로 간주한다. 자, 매각 거래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다는 말입니다. 매각 거래로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기고 할인료 제하고 대금을 받을 경우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따라서 할인료에다가 중립 표시하시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좀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이죠. 그다음 차변에 나머지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100만 원 빼니까 900만 원 받았을 거고 대변의 받으러움입니다. 인성상사가 되겠죠? 예. 자, 이번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으므로 상단의 날짜를 12월 31일로 변경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오맘의 외상배출금 1,200만 원에 대한 기말 평가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는 환율 변동분을 평가하는 건데요. 환율 변동분을 평가해서 이익이 발생되면 외화환산 이익으로 손실이 발생되면 외화환산 손실로 회계 처리합니다. 외상매출금 1,200만 원 가로에 만 달러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 달러치 외상으로 팔고 1,200만 원으로 적은 걸로 봐서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말 현재 환율은 1,300원 가고 있고요. 외상매출금은 받아야 될 돈이므로 환율이 오르면 평가 이익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익이 발생되는 거고요. 계정 과목 이름은 외화환산 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야 될돈 외상매출금 증가시키고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금액은 자, 100원 올랐죠? 100원 곱하기 만 달러 이렇게 되므로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계정 과목 이름이 외화환산 이익입니다. 외화환산 이익을 잘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된 외화차입금 잔액은 미국의 네오맘으로부터 2015년 9월 3일 차입한 3만 달러로서 결산일까지 상환된 금액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차입 당시 적용된 환율은
1달러당 1,095원이고 결산일 현재 기준 환율은 1달러당 1,075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율이 20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단기 차입금이죠? 단기 차입금은 갚아야 될 돈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유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 평가해 보면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20원 떨어졌으니까 20원 곱하기 3만 달러,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회계 처리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단기 차입금으로 쓰는 이유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60만 원 현재 환율로 12월 30일 현재 환율로 60만 원 차감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다음은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날짜를 1월에다 입력해야 되므로 날짜를 바꾸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거래를 계속 넣고자 할때 상단의 일자란에 입력하지 마시고, 만약에 입력이 되어 있으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면 지워집니다. 그 지우고 하단에다 날짜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1일. 1월 10일 미국의 네오맘의 제품 수출 대금 10만 달러를 신한은행을 통하여 환전, 보통 에이파였다. 자, 21번 문제는 외상으로 판 대금을 보통 예금 통장으로 받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받으면 거래가 완결된 겁니다. 외화자산, 외화부채 거래 시에 거래가 완결되면, 즉 거래가 종료되면 그때 환차익과 환차손은 외환차손, 외환차익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계정과목 다시 한번 이기적인 팁에 중요 표시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이고요. 1월 21일자 환율로 계산해야 되므로 1,200원 곱하기 10만 달러에서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은요. 차변에 지금 환율이 1월 10일자에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1,250원이었는데 1월 21일자 환율은 1,200원으로 환율이 50원 떨어졌습니다. 50원 떨어진 만큼 환차손이 발생되고 거래가 끝났으므로 그 계정과목 이름은 외환차손으로 처리합니다. 500만 원이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되고 거래처에 네오마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외상 매출금의 금액은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1월 10일자 환율로 처리가 되어야 되므로 자, 금액은 10만 달러 곱하기 1,200원 해서 1억 2천 10만 달러 곱하기 1,250원에서 1억 2,5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억 2,500만 원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넘기셨고요. 출제 유형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제 유형 2. 자, 출제 유형 2에 보면 자, 2월 1일자로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2월로 달을 바꾸고 자료를 다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재에 못 찾으실까 봐서 이 부분입니다. 출제 유형 2. 출제 유형 2에서는 단기 대여금부터 현금 과부족까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2월 1일 매입처 국주상사 주식회사에 2010년 10월 10일 상환 조건으로 채용증서를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대여했다. 이거 대여금이죠? 대여금인데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될지 보겠습니다. 단기하고 장기의 구분은 1년인데요. 1년을 따질 때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즉, 재무상태표 작성하는 일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이므로 다음 연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16년 말까지는 다 단기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지문에서 2017년으로 나오면 장기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에는 단기 대여금, 대변에는 이제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빠른 입력은 이제 출금전표 사용하는 것이고요. 출금, 단기 대여금 쓰시면 한 줄로 회계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한 줄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국주 장사 넣고 300만 원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입출금 전폐가 불편하시면 차변 대변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차변에 단기 대여금, 대변에 현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계속 차변 대변으로 넣으신 분은 계속 차변 대변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월 2일 거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300만 원을 한 달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의자 3만 원을 공제한 297만 원을 당사의 보통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여기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이므로 이자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간 대여한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대여금이고요. 자산의 증가이므로 차변. 단기 대여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자 수익은 수익의 발생으로 대변입니다. 자, 그리고 돈은 보통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므로 자산의 감소 대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단기 대여금 일신이라고 놓고 일신 상사를 선택하고요. 일신 산업 놓고 일신 산업을 선택하시고요. 예. 자, 금액을 30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수익의 발생,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채권 채무가 아니므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에만 거래처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채권 채무가 아닌 계정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쪽에 거래처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밑에 거래처가 계속 복사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요.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모르고 거래처가 입력되어 있는데 지우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칸에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 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3일. 거래처인 I상사 주식회사에 1년 이내 회수 목적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80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만 원은 I상사 주식회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1000만 원을 대여를 했고요. 대금은 800만 원만 줬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I상사 주식회사한테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 그 외상 매출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200만 원 대여금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런 말이므로 외상 매출금을 장부에서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I라고 쳐서 I 상사 넣으시고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 예금은 이제 800만 나갔죠? 800으로 수정하시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I 상사 추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래처가 가운데 보통 예금 때문에 곤란이 있어서 엔터를 쳐도 복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엔터 쳐도 복사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냥 107번 치시는 게 빨라요. 예, 이렇게 코드 번호를 넣으시면 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4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월 4일, 사용 중이던 업무용 화물차, 취득원가 600만 원, 처분시 감가상각 누계액 420만 원, 주식회사 유담 상사에 15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올말에 받기로 하였다. 예, 상품 제품이 아닌 걸 처분하고 대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익인지 손실인지 이건 알아야 되겠죠? 자,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기 위해서는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을 비교하는 겁니다. 유형자산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경우 장부 금액은 그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면 됩니다. 600만 원에서 420을 빼시면 180만 원짜리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장부 금액 180만 원짜리를 150에 팔았으므로 3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되고요. 해당되는 자산이 유형자산이므로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론 편에서 학습을 했는데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시고 좀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자산 처분 시에 감가상각하는 자산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결산을 하거나
처분을 할때 감가상각을 한그 누객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되는 유형자산에서 차감을 해야 되니까 대변에 기입을 하죠. 그리고 자산에서 차감하는 계정이므로 매년 이율돼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최종 유형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이게 사라져야 되는데 대변에 있는 계정을 차변으로 옮겨야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은 그 금액이 자본적 지출이 없다면 취득원가가 되겠고요. 그 취득원가를 써줍니다. 대변에 써야지 차변에 있는 유형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 받은 돈이나 받을 돈을 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크면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작으면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거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감가라고 쓰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러 개 뜹니다. 참고를 보시고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릅니다. 209번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미수금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이던 기계장치를 거래처 신고에 1,000만 원에 처분하고, 자, 그러면 장부 금액 보세요. 2,000만 원 빼기 1,500만 원 하니까 500만 원짜리죠. 자, 이번에 5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팔았으므로 처분 이익이 발생됩니다. 처분 이익은 500만 원 되겠습니다. 대금을 약소보험으로 받았다. 약소보험에다 밑줄 긋고 중요 표시합니다. 예, 처분하는 물건이 상품 제품이 아니므로 약소보험 받은 거는 받으러움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번처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계장치 고릅니다. 자, 받으러움은 미수금 처리합니다. 자, 기계장치 넣으시고요. 자, 기계장치의 코드 번호가 206번이고요. 그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207번입니다. 그 다음 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계정 과목의 코드 번호를 외우시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 다음 번호이기 때문에 입력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됩니다. 자, 이번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6일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식회사 태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하였다. 자, 원재료는 받지 않고 계약금만 지급했으므로 계약금만 회계 처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의 선급금입니다.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참고로 선급금은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긴 것이므로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에 해당되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태백 넣어야 되고요. 1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입니다. 업무차 지방 출장을 간 영업사원의 출장비로 100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고, 사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전도금 계정을 사용하여 처리하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랬으므로 반드시 차변에 전도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금하고 가지급금 이런 계정은 거래처를 입력하라는 그런 문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방 출장을 갔을 때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전도금으로 처리하라고 그래서 한 것이고요. 실무에서는 출장비를 어림잡아서 지급한 출장부를 실무에서는 전도금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실무를 고려해서 출제자가 낸 것이고요. 회계 원칙에 의거하면 가지급금이 더 적절한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전도금을 사용하여 처리하시오. 이 문구가 없다면 가계급금을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무에서는 이제 세무신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무신고 고려할 때 가계급금 관리가 잘 돼야지 가계급금과 관계된 세무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 가계급금은 대부분 이제 전도금으로 처리하고요. 실무에서 특수관계자하고 관계되는 가계급금만 가계급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이제 맞추기에서 맨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상 가계급금이 적절한 계정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2월 8일. 총무부 김철수 부장은 2월 3일 세미나 참석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은 업무 가계급금 50만 원에 대해 당과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였다. 네, 출장 시에 쓴 거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가로에 그다음 가계급금 계정의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김철수 부장이 출장을 갔을 때 가계급금으로 처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액이 확정됐으니까 가계급금은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될 때까지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지금 계정과목과 금액이 확정됐죠?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2월 8일 차변에 여비교통비, 판관비 선택합니다. 왕복 항공료부터 숙박비까지 다 더하시면 49만 원이 나옵니다. 현금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만 원. 자산의 증가, 대변에 가계급금 빼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관련된 거 처리하실 때 지문을 잘 보시고요. 회계 1급은 회사가 제조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의 김철수 부장이다라고 그런다면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500번대 여비교통비를 처리하셔야 되지만 지금 총무부 김철수 부장이니까 800번대 여비교통비를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2월 9일. 보통예금 계좌에서 3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원천징수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징수 법인세율은 14%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자 수익은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을 받을 경우 세금을 제하고 소득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이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이기 때문에요.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그 14%는 선납세금으로 처리할 건데요. 30만 원 곱하기 14%를 하셔야 되겠죠. 선납세금 당좌 자산에 속하고요. 차변에 그래서 써야 돼요. 차변에 선납세금 4만 2천 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 법인세 제외한 나머지는 보통예금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 선납세금 빼면 25만 8천 원 대변에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익 전액을 다 쓰셔야 되겠습니다. 세금 제한 나머지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은요, 8월 3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날짜를 8월 31일로 바꾸겠습니다. 8월은 법인세 중간 예납 신고의 달입니다. 자, 8월 31일,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 2,4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납세금의 용도는 두 가지인데요. 소득을 받을 때 원천 징수된 거하고 중간에 예납한 세금이 있을 때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납한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세하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그 세금이 있다. 그러면 이건 선납세금입니다. 12월 31일 결산 법인은 법인세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 달이 3월입니다. 3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건데, 미리 낸 것이므로 선납세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는 차변의 선납세금, 대변의 현금이고요. 빠른 입력을 위해서 출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다음 문제를 넣기 위해서 2월 11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입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30만 원이 부족함을 발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남으면 그 원인을 그리고 알 수가 없다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합니다. 부족 시에는 차변에, 과잉 시에는 대변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족하다고 그랬으니까 현금 과부족 차변에 써야 됩니다.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실 때 차변에 현금 과부족, 대변에 현금입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5만 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변에 써야 되는 거죠.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입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입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5만 원이 되겠고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거래는요, 그 원인이 파악되면 그 계정으로 대체가 돼야 되고요. 결산 시까지 원인이 파악이 안 되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그다음에 과잉분은 잡익으로 대체가 돼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